자, 제우 F레벨 두 번째 읽기 연습입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제우한테 얘기한 게 읽기 연습 좀 잘하다는 거였습니다. 읽기 연습에서는 주로 이전에 얘기했던 거 가지고 전에 선생님이 한몇번 얘기해 준걸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다시 물어보는 과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기 연습에서 하는 건 언제 또 나와요? 통문장 할 때도 나오고 이전에 해설할 때도 아, 자, 그러면 일단 시작해 보겠습니다. Do you like chocolate? Do you like chocolate? 뜻은? 너는 초콜릿을 좋아하니? 오케이, 끊어 읽기 순서대로 합시다. 너는 좋아하니? 초콜릿을.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고 싶은 건 일단 누가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뭔지는 묻는 말이니까 그냥 눈에 띕니다. 묻는 말일 때 누가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뭔지 찾는 게 사실 제일 쉬워요. 자, 초콜릿에 대한 얘기할 건데요. 초콜릿, 뜻이 초콜릿이니까 무슨 씨고 이름씨인데 선생님이 문장 속에 영어 이름씨들이 이렇게 들어갈 때 조심해야 될게 있다 그랬죠? 그렇죠? 뭐 어떤 점을 조심해서 생각하고 문장 속에 집어넣으라 그랬더라? 셀수 있나 그렇죠. 셀수 있는지 없는지 water 같은 앤지 book 같은 앤지 생각하라 그랬죠? 초콜릿은 어때요? 셀수 없어. 그렇죠. 녹으면 개수가 바뀔 수 있고, 또 자르면 자른 대로 개수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셀수 없으니까 문장 속에 집어넣을 때 이런 실수를 한다든지, 또는 이런 실수를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얼마든지 쓸 수도 있습니다. 이 더를 쓰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쓰냐, 크게 얘기하면, 뭔가 특별할 때 더를 쓴다라고 얘기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이렇게 하면 뭐 우리말로 할때 여러분들 초등학생들한테는 선생님이 우리말 할때 이런 식으로 뜻을 더 추가하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어떨 때 더를 쓰는지 자세한 내용은 조만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뭔가를 좋아하는지 물어보는 표현이네요. 그래서 Do you like chocolate? You like chocolate? 너책 좋아하니? 자, 방금 전에 선생님이 뭔 얘기했냐? 북은 셀 수? 그렇죠. 그러면 넌책 좋아하니? 라는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까? 맞든 틀리든 해보세요. Do you like a book? 이라고 하든지, 또는 do you like 이런 식으로 표현해줘야 되는 게, 그래서 우리말과 영어의 차이점을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름씨를 문장 속에 사용할 때는 뭔가 좀 따져보고 써야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넌 초콜릿 좋아하니? Chocolate. 넌책 좋아하니? Do you like books? 오케이. 넌돈 좋아하니? money? 오케이. 머니는 셀 수가 없죠. 선생님, 돈을 왜못 세요? 1달러, 2달러, 3달러, 4달러, 100원, 200원, 300원 세는데요. 자, 네가 방금 센건 원을 센 거고요. 달러를 센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영어 원셀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 달러를 셀수 있습니다. 하지만 머니는 셀 수가 없어요. 오케이. 그 다음 문장. Imagine that 네. you are in a chocolate world. Imagine that you are in a chocolate world. 네, 뜻은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사실은 우리말 좀 자연, 이건 너무 어색하니까 좀 자연스럽게 하면 네가 초콜릿 세상에 있다라는 거. 자, 우리말 좀더 자연스럽게 하면 이렇게 되겠죠. 네가 초콜릿 세상에, 아이고야, 있다라는 것을 상상해봐라.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할 건 일단 이 친구에 대한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에 대한 얘기할 거고요. 그럼 뭐 이건 이게 아주 알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imagine의 뜻은 뭐고? 그렇다면 무슨 시다? 하다시 하다시로 문장을 시작했네요. 하다시로 문장을 시작하면 문장이 어떤 특징을 가지게 된다?
뭐 하다시로 문장을 시작하면 뭐 저 들었던 거 마음대로 얘기해 봐. 하다시로 문장을 시작하면 뭐 어떻게 된다고 그랬더라. 선생님이 힌트를 자꾸 주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니야. 네가 최대한 생각해야 되겠지. 뭐 하다시로 문장 시작하면 딴 거 보여줄까? 오케이, 쭉 위에서부터 읽어볼까요? Get up. Do this. Stand up. Stand up. Sit down. Sit down. 전부 다 하다시로 문장 시작해요. 하다시로 문장을 시작하면 뭐 어떻게 된다고요? 자, 하다시로 문장을 시작하면 상대방에게 그 다음 부분 붙여주세요. 이 말을 듣고 있는 상대방에게 뭐 할 때 쓰는 명령? 그래, 명령하거나 부탁하거나 충고할 때 쓰는 뭐다? 명령문이라고 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대세 대한 얘기. 대세 대한 얘기. 대세 대한 얘기 재우가 자유롭게 해주세요. 자, 선생님이 박스 친 것만 읽고 뜻. You are in a chocolate world. 너가 있다. 초콜릿 세상에. 너는 초콜릿 세상에 있구나. You are in a chocolate world. 근데 이렇게 했어. 이렇게 읽고 뜻. Then you are in a chocolate world. 뜻. 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언제를 상상하라는 거야? 누구를 상상하라는 거야? 무엇을 상상하라는 거야? 어떤을 상상하라는 거야? 어떻게 상상하라는 거야? 왜 상상하라는 거야? 뭐야? 대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달라니까 이제. 그동안 많이 듣기만 했잖아. 선생님이 설명 듣는 거는 그냥 그거는 돌덩어리도 할 수 있어. 내 손 여기다가 돌덩어리 앉혀놓고 설명 들어라 그러면 아주 좋아. 잘 들을걸. 대세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해달라니까. 이 대세 별명이 뭐예요? 겉 만드는 대. 겉 만드는 대시라고 했어. 겉 만드는 대. 3번이 3번. 겉 만드는 데스는 겉 만들어서 그래서 뭐 하는 데스입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네가 초콜릿 세상에 있다는 독립만세 할 수 있는 자기 혼자 돌아다닐 수 있는 완전한 문장인데 얘가 붙어서 문장이 아니고 어? 뭐가 됐다? 앞만 길어봤자 그것을 상상해보래. 그거 한번 상상해봐. Imagine it. 그거 한번 상상해보세요. 그래서 뭔데 겉 만드는데 이 대해서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접속사가 뭔데?
이번에 중2들 접속사 문제 나왔어. 중1도 접속사 문제 나왔어. 중1은 시험 안 쳤지. 접속사가 뭔데? 접속사가 뭔데요? 그 앞에 있는 타자를 떼고 자기가 각 가지고 있는 이름을 붙여서 앞에 있는 다를 뗀다고? 얘 다를 상상하다에 타자를 떼버린다는 얘기인가요? 상상하는 것으로 바꾼다는 얘기입니까? 방향은 일로 가야 되지 않나요? 대 뒤에 뭐가 왔을 경우에 완벽한 문장이 왔으면 그러면 완벽한 문장이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뭔가 따질 수 있는 뭔가가 왔단 얘기네. 누가 다 대 뒤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가 사용되어 있는 완벽한 문장입니까? 비동사. 비동사가 사용되어 있고 you are in a church. 내가 너한테 이것만 해석하라고 시키고 얘를 합쳐서 해석하라고 왜 시켰겠어? you are in a chocolate world의 뜻은 뭐다? 네가 초콜릿 세상 속에 있다. 너는 초콜릿 세상 속에 있어. You are in a chocolate. 내가 어디에 있지? Where am I? 내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어, 너 초콜릿 세상 속에 있잖아. 너는 초콜릿 세상 속에 있다. 에서 다짜 떼버리고 지가 가지고 있는 뜻이 접속사로 쓰였을 때 뜻은 뭔데? 그래서 that you are in a chocolate world의 뜻은 뭐다? 있다라는 것. 있다라. 것이 되는 순간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 돼버렸다.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고 부른다? 접속사. 이 설명 다음번에 또 물어보겠죠. 그쵸? 그럼 얘도 물어봐야 되겠다. 얘는 그럼 도대체 뭔데? 아, 전치사. 앞제비시 전치사. 네. 하는 일은? 앞에 어 you are 뭐 어떻게 하는데 imagine that you are 어떻게 하는데 너 아까 전에 that 보고 이쪽에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갖고 내가 틀렸다 그랬지 어? 이쪽에 어쩌고 저쩌고 또 그래갖고 내가 또 틀렸다 그러겠네 이쪽에 어쩌고 저쩌고인데 무엇을 언제 어디 어떻게 왜로 바꿔주는 게 전치사 앞제비시라고요 무엇 초콜릿 세상 어디 초콜릿 세상 속에 아닌가요? 그래서 얘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이게 뭔데? 무슨 씬데? 네가 문장으로 얘기를 하라니까 재호야 네 앞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중요한 건 이렇게 서술하는 거야 서술 서술이 뭐냐면 네가 쭉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물, 밥 이런 식으로 단어 말하는 게 아니야 얘에 대한 얘기를 해달라니까 그래 이거는 영어 공부뿐만 아니라 수학, 국어 모든 과목에 다 과학 모든 과목에 대해서 다 적용되는 거야. 니에 대한 얘기 좀 해달라니까. 네, 좀 이따 다시 합시다. 이어서.